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남장인협회 홍보대사 가수 신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2의 어울림 가요제 장애인 비장애인과 음악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모두들 다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기봉 회장님 앞으로 더 많은 무궁한 발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울림 가요제 상금이 무려 200만원이 오늘 상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아주 치열한 예심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 아마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한 번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연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서오세요. 키도 크고 아주 이쁜 우리 또 아가씨가 아가씨예요 아줌마예요 어머시기요 말도 되고 이야기하소 그래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가 누구다 어디서 누구다 달서구 장기동에서 온 정윤지입니다 아 장기동에서 왔어요 예 그래. 노래 연습을 어떻게 열심히 끝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죠 뭐 대충 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네. 어 그래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두 시간씩 거짓말도 잘한다 두 시간 했으면 예 두 시간 했으면 지금 노란이 떠가 있어야 돼 지금
그래요. 2시간씩 열심히 연습했다 그죠? 예, 오늘 준비한 노래 곡목은? 한영의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네. 오늘 이렇게 응원단 누가 오셨습니까? 제 친구요. 친구? 아유 그래요. 친구가 보이 또 동생 같다 보이거든. 그래요. 친구도 오고 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이웃사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 응원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떨리고 아주 긴장되고 예 참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 아주 당당하게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노래자랑에 많이 나가서 보셨어요? 네. 많이 나가봤어? 네. 야 그러면 뭐 노래할 것도 없네 그만. 예.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최고로 높은 상을 받은 상 은상이요. 은상. 네. 아 그러면 오늘은 뭘 노리고 무슨 상을 노리고 나왔다. 오늘은 은상보다 높은 상. 은상보다 높은 거 네. 없어. 여기는 오늘 최우수상 우수상이라. 아 금상도 없고. 예 그럼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안 하도록. 상도 없는데 뭐 그래요. 예 자 우리 첫 번째 너무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긴장 다 풀렸죠. 네. 그래요. 자 노래 공목이 누구 없어. 박수 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내가 돌아서려 다시 오늘 거쳐서 지금 본선에 올라오신 여러분들한테 일단 축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박수를 함께 하시면 심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창력과 호응도 발전성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뽑아서 네 가지 분야로 이렇게 세 분이서 굉장히 공정한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공정한 심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 배부릅니까? 예! 아 그럼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뭐 짜장면 시킬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사회의 약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의 최고자입니다. 그래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기봉이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절대적으로 제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버리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묶어 가지고 어울림 축제를 만드는 겁니다. 내년에는 크게 합쳐주세요. 예, 예. 앞으로 대한민국은 65세가 넘으면은 저는 장애인으로 전환됩니다. 맞죠? 예. 인정합니까? 예. 예, 온갖 다리 쑤시고 뭐 코 골고 머리 아프고 전부 장애 돼요. 65세 넘으면은 자동장애입니다. 그죠? 저희들은 잠깐 이 몸으로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은 노후에 평생 장애인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런 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큰 박수를 치시고. 예, 감사합니다. 주세요. 예. 그리고 올 행사에는 앞에 심사위원님 세 분이 저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톨릭 대학교, 김천 대학교 음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 회표와는 아무 무관한 분입니다. 음악의 전문가들, 음악의 박사님들 모시고 이 행사를 주관한 겁니다. 절대 여기는 짜고 치는 고습이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축사 인정하시죠? 네. 저는 만약에 가요대회에 가서 뭐 상을 받다 하면은 좀 탈락입니다. 그 인정이 되면은 그 받아가도 다음에 또 받을 거예요. 왜? 지금 수급비 환급이죠. 환급이죠. 수급자 그거 잘못 받아보면 또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한번 여기에 출연자 16명 중에서도 가요에서 가요 인정을 받았던가 현재 가요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손들고 잘 놀았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현재 어려움을 우리 딛고 희망을 프로젝트를 만든 이 모임이지 이 행사지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맞죠? 네. 언니, 포항 언니, 포항 언니, 송진 언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송진 언니 진짜 멋있어요. 멋있는데 상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힘주기 때문에, 그 잘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준비한 제가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만했어. 예, 예. 또 예,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것 같아 또. 예, 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오래 길게요. 자, 이거 상은 처음 받았던 그때 선물은요. MLB 다 돌아갑니다. 다물 간세보살. 자, 우리 이봉 회장님 뭐 드릴까요? 회장님 뭐 드릴까? 뭐 이불이가 아니면은 뭐 이불 주세요. 이불이 제일 비싼 겁니다. 아까 다니 최고 최고. 그래 요거 하면은 예. 730만짜리 730만원짜리 짜리 구장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거는 예, 2시 반대에 된다면서 2시 반 예 2시 반대야. 예 그 어디가 이사님 어디가시죠? 아 있죠. 예. 이사님 예. 730만짜리 그 리조트 이용권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희망된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2시 반대 가지고 꼭 하라는 부탁입니다. 예, 예, 요 방송이 예, 생중계라 가지고 예. 예, 심사위원장님, 예, 가수 인정서 같이 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로피, 예, 트로피, 예. 자, 대상 제2의 어울림 가요제 2016년 12월 13일 영남 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기봉.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에서 가수 인정서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2016-1201로 가수 인정서 대상 김상돈. 위 사람은 영남장애인협회 주최에 주관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가요제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을 있게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가수 인정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남의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지회장 한현. 예, 박수 한번 주시고 가수 인정서 예. 자, 이제 우리 서울서도 우리 서울에 우리 중앙회가 있습니다. 연예협회. 거기에서 정식으로 가수 인정을 하는 그런 가수 인정서입니다. 자, 우리 예, 예, 우리 그 외에 우리 수상을 못하신 분들 우리 조숙재 우리 상임 부회장님께서 선물 다 드렸습니까? 예, 선물 다 드렸습니다. 예, 균형 촬영 예, 대상을 수상한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김상돈 우리 청년께서 우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우리 2017년도 제3회 어울림 가요제에도 많은 여러분들 성원 가져주시고 많은 출연 부탁드리면서 예, 영남장애인협회 2016년 송년회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제2회 어울림 가요제 이제 마지막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 제가 좀 실수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사실은 1등만 남았을 땐 기대를 못했거든요. 근데 1등 대상으로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정말 너무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 인상이 너무 친절하시고 막 인상 깊은 몇 분이 화장실에 갈 때도 안내해 주시고 너무 친절해 주셔서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예선할 때부터 대구에 와서 인상이 좋은 분들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대구 처음 왔는데 좋은 추억을 쉽게 말하면 봉사자들의 친절이 예. 너무 고마웠다.
예.